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토르키 순대학교 2학년 군입니다. 제 고향은 하노이인데 저는 지금 호치민에서 혼자 삽니다. 가족과 멀리 살다 보니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. 다른 사람들에게 돈이나 명예가 소중한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수지만 가족은 늘 옆에 있습니다.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항상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족은 소중한 생각하지 않습니다.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아서 가족의 소중함은 잊어버립니다. 때때로 서로를 잘 듣지 않고 관심이 없어서 다른 가족의 느낌과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할 일이 많고 어린이들이 숙제가 많아서 가족과 다 함께 밥을 먹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. 어느 아이는 부모님이 바쁘기 때문에 자주 혼자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. 생일날에 부모님은 아이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놀이공원에 간다고 약속했습니다. 근데 일이 많아서 잊어버렸습니다. 그 아이는 슬퍼서 펑펑 울며 말이 없이 밖에 나갔습니다. 부모는 아이가 집에 없는 것은 보고는 당황해 찾으러 갑니다. 버스 정류장에서 홀로 앉아 있는 아이를 찾은 후에 그 부모님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닫았습니다. 우리한테는 가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많이 가지도록 하세요.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 삶의 전부이니까요.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